목탄 좋아. 두껍게 어떻게 하지? 바인 목탄. 아, 석구금매 한번 해줘, 해봐줘. 하고 있잖아요. 당신 원래 또 잘 그리잖아. 그래, 한번 새로 해보자. 새로. 아예 새로 창을 어떻게 열어? 자, 지워? 우와, 이 연필로 칠하는 것 같아, 진짜. 그치? 어때요? 전체적인 감이나 필기감은 어떻습니까? 너무 좋은데요? 그쵸? 이것도 지금 또 종이를 약간 종일지감 나는 필름을 붙여놔가지고. 우와, 진짜 연필 나는 것 같아. 뭔가 더 좋은 연필 있잖아. 문지르는 것 같아. 우와. 설명 좀 하면서 그려봐 주세요. 설명이요? 네. 뭔 설명이 필요해요, 이게?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 듣기엔 좀 재수없을 수 있으니까.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줄리앙의 45도? 네. 아, 밑에서 봤을 때 45도 말씀하시는 거죠? 약간, 네, 약간 이게 반측면? 일단 20년 전에 그리던 거라. 그 아이패드의 드로잉 감은 어떻습니까? 최고입니다. 되게 약간 발열이 있네요, 발열. 아, 네, 좀 있어요. 근데 그 타블렛 쓰고 계시잖아요. 네네. 타블렛 날리는 거 좋아했어요. 진하게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네, 이렇게가, 네, 엄청 원근감 있게, 네, 네, 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, 네, 여기든 이제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다크라인 찍잖아요. 그럼, 네,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떨어지는 길이, 네, 엄청 길었으면 좋. 야, 이거 몇 년 만에, 근데 기울기도 되네, 기울기도. 네. 기울기 따라 이제 연필이 뾰족하게 나오고, 눕히면 눕힐수록 심이 이제 넓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. 하여튼, 모르겠어요. 그냥. 타블렛보단 훨씬 좋죠. 그냥 연필 같아요. 아, 이렇게 하니까 또 어렵네요, 생각이가. 원래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. 여기서 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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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습니다. 타고, 타고. 네, 맞습니다. 네네네. 그린 게 다시 돌아. 야, 이게 원점 설정이 되게 좋네요. 좋습니다. 턱, 턱. 뭐, 약간. 턱이 좀 세 보이는데. 아니, 이거는. 이거는. 네네. 더 큰 선으로 길게 뽑아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서, 예를 들어. 여기 구레나루 있었나요? 구레나루 있죠. 뽀글머리 구레나루가 있죠. 원래 턱 여기는 되게 이 공간이 되게 약하게 들어가서 아예 맞아요, 그리지도 않아요. 맞아요. 그리면 안 되죠.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들어왔죠? 네. 나갔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. 좋습니다. 네. 가장 큰 차이점은 와코 민큐어스 프로가 아닌 이상, 네, 1080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, 네, 이게 실제로 내가 타블렛 화면을 보면 되게 흐려요. 후회해. 아~ 후회. 하여튼 뭐, 끝내주네요. 일단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하기 좋은. 아유, 추천을 하다마다. 디바이스라는 거.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줘. 이 그림 그리는 애들은 달라 그러면 안 주더라.